안녕하세요. 페톨릭TV의 리즈입니다. 오늘은 강아지 눈앞 정리하는 거를 좀 알려드리려고 해요. 보통 강아지 미용하고 나면은 한 달 정도 지나면 이제 콧잔등 위에 있는 털이 많이 올라와서 이제 눈을 막 찌르고 그러잖아요. 이제 그걸 정리할 거예요. 일단 준비물은요. 가위 필요하고요. 이거는 강아지 전용 미용 가위예요. 보통 집에 있는 이제 문구용 가위 이런 건 잘 안 잘리고요. 뭐 마트나 이런 아니면 저기 인터넷 이런데 이제 미용 가위 좀 저렴한 거 많이 팔거든요. 그런 거 구입해서 쓰시면 되고요. 그리고 일자빗 요거는 필요해요. 그리고 요 보통은 요거 두 개면 되는데 저는 조금 깔끔한 걸 좋아해서 클리퍼를 사용할 거예요. 오늘 요거는 강아지 전용 클리퍼예요. 애견 클리퍼. 일단 그럼 이제 시작해 볼게요. 저는 시추들은 여기가 좀 짧아갖고 여기 털이 좀 많이 지저분해요. 좀 말티즈나 이렇게 콧잔등이 좀 긴 애들은 괜찮은데 시추들은 여기가 접혀서 저는 여기를 클리퍼를 사용해서 밀어줄 거예요. 여기 눈앞에 있는 요 털 있죠. 이렇게 눈 안 다치게 눈을 올리고 눈앞에 있는 털을 집에 클리퍼가 없거나 그냥 이게 좀 하기가 힘들 것 같다 하신 분들은 그냥 이 과정을 생략하셔도 돼요. 저는 좀 깔끔한 걸 좋아해서 이렇게 밀어준 다음에 잘린 털을 제거하고요. 띠양이도 지금 미용한 지 한 달 정도 지났더니 이렇게 눈앞에 털이 이만큼 자랐어요. 이거를 눈이 잘 보이도록 잘라줄 거예요. 자를 때 일자빗으로 여기 속에 있는 이때 눈을 찌르지 않게 조심해야 되고요. 속에 있는 털까지 잘 잡아서 위로 끌어올려주세요. 이렇게 최대한 하고 가위로 이때 눈하고 코를 다치지 않게 이렇게 일자로 콕 잘라주시면 돼요. 잘라주실 때 가위 각도가 여기 코에서 보통 이렇게 일자로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 너무 이렇게 내려가면은 여기 입모양이 약간 삼각김밥처럼 나오거든요. 그러면 조금 안 이쁠 수 있어요. 약간 둥그렇게 나와야 이쁘잖아요. 그래서 이때 가위 각도가 이렇게 내려가지 말고 이렇게 코하고 약간 일자가 되도록 각도가 이렇게 잘라주시면 돼요. 최대한 또 한 번 더 끌어올린 다음에 코하고 일직선이 되도록 찌르는 눈 털을 잘라줘요. 빗질을 여러 번 해준 다음에 삐져나온 털을 잘라주시면 돼요. 이제 눈이 잘 보이죠? 안쪽이. 반대쪽도 똑같이 이때 눈하고 코를 다치지 않게 조심해서 일자로 톡 한 번 더 톡 콧잔등 위에 삐져나온 것도 살짝 정리를 해주시고요. 이제 눈이 잘 보여요. 이 과정을 좀 여러 번 반복해서 삐져나온 털을 잘 정리해 주시면 돼요. 어우, 띠용 눈 엄청 잘 보이는데요? 이때 강아지들이 움직이면 가위에 찔려서 다칠 수가 있으니까 약간 높은 곳에 올려놓고 하면 애들이 잘 안 움직이거든요? 그렇게 해주시면 돼요. 바닥에서 하시는 것보다는 조금 뭐 10,
식탁이나 탁자 위 같은데 올려놔서 해주시는 게 더 좋아요. 띠용 눈 엄청 잘 보이네. 짜잔! 다 됐어요. 깨끗한 게 잘 보이시네요? 별로 어렵지 않죠? 네, 이렇게 집에서 간단하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럼 이상 페톨렉TV의 리지였습니다. 다음 주에 만나요.